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처럼 오신대. 도둑이 큰 소리 치면서 여봐라 나 왔다 이렇게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도둑은 없어요. 몰래 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예, 도둑같이 오겠다는. 근데 어떻게 알아? 깨어있어라 잠들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깨어있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깨어있는가? 너 잠잘 때 자야 되는데. 예, 그것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대를 분별하여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임박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지금만큼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뜨거운 심령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자가 써서 이렇게 눈이 제 눈이 안 보인다고. 제 눈이 정말 예쁜 눈이거든요. 어렸을 때 누님들이 그렇게 제 눈을 탐냈습니다. 나도 누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쌍꺼풀이 예쁘고 막 눈썹이 막 연필 한 자리 올려놓을 정도로. 에? 아니 내가 누님들이 와 자꾸 내 눈을 만져요. 눈이 탐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눈썹이 너무 길어 멋있다나? 자기들은 막 눈썹이 없으니까 나는 막 눈썹이 막 이렇게 막 빗자루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연필 한 자루 올려놓는다니까. 몽땅 연필. 집에는 성냥개비도 안 올라가면서 아 이래가지고 막 누님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제 눈을 못 본다고 그래서 제가 살짝 모자를 올리겠습니다. 근데 모자를 왜 썼느냐 또 궁금하신 분이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건강 때문에 뭐 이렇게 머리 했는데 많이 머리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모자를 벗고 설교할까 생각도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쓰고 하겠습니다. 살짝 모자를 올리면 제 눈이 보이시죠? 예, 설교할 때 아이콘 뜨게 하면 좋죠. 근데 제 눈이 안 보이면 그럴 것 같아서 살짝 모자를 범이 안 나더라도.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냐며. 우리가 벌거벗은 적이 없잖아요. 예? 벌거벗고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미친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의의 옷,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옷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세마포를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신부니까. 여러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새댁이 시집 오면요 몇 달 동안 한복을 입고 다녀요. 예? 그러면서 새댁 그래요. 그럼 네 어머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 나는 시디 봐서 한복을 입고 다녔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 어 있죠. 어 그 얼마 동안 한복을 입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 자기가 헌덕이라고 생각할 때 벗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새댁이 헌덕이 됐을 때 벗는 건데 언제 도대체 헌덕이 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줘봐. 보통 한 달 이상은 입는 것 같아. 항상 한복을 입고 다녀. 아침에 한복을 입어요. 예. 네.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예? 네? 아 시부모님 벗으라고 할 때 이제 너는 헌덕이 됐으니까 벗어라. 그때 벗는 거구만. 아 그래. 우리 최종구 사님 생보다 똑똑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벗지 말라는 거예요. 벌거벗지도 아니 말라는 거예요. 너는 신부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혼인잔치를 그 영적 멸관에 씌우던 대간식을 해야 될
거룩한 신분이 너는 옷 벗고 다니지 마라. 추하게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감추고 의의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령과 그래요. 할렐루야.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입었으나 벌거벗은 자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나는 옷을 잘 입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는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구나. 네가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그리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 하나님은 너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사서 입어 그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사서 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의의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령과 그레그리 할렐루야. 노아의 때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아의 시대에 번성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킬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산꼭대기에 짓는 겁니다. 배는 말입니다. 조선소가 어디 산꼭대기 있습니까? 조선소는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항구에 있는 것입니다. 진 다음에 바다로 떠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럽니까? 하나님은 꼭대기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친놈 아니면 그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노아가 오래 살다니 미쳐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 그것도 여러분 뚝딱에 몇 개월 만에 지은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세월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저 미친놈, 저 노망을 사람 말이에요. 이 맑은 하늘에 어떻게 비가 온다고 비가 내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느냐 말이에요. 떠나보자 떠나보자 하면서 그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 밑에 오줌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이 임했습니다. 방주가 다 되자 모든 들짐승, 날짐승들을 쌍쌍이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짐승들은 순종하여 그 노아의 방주에 타는데 여러분 이제 홍수가 임박했습니다. 이제 입에 타셔야 됩니다라고 노아가 외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맑은 이 좋은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고 너는 지금 누구에 무슨 경고를 한단 말이냐라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영민 목사가 피를 토하듯 경고하고 예수 재림이 임박했다, 휴거가 임박했다, 휴거 성도들 이제 주님 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나 봐. 아니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로 알았는데 말이야 왜 갑자기 휴거를 말하고 왜 갑자기 주님 말을 준비하라고 그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다른 목사들은 휴거를 말하지 않고 휴거 없다고 말하는데 왜 저런 목사는 왜 이렇게 휴거를 말하는가 이렇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휴거 성도가 되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중 재림에 우리가 공중 강림 속에 우리가 끌어올려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현장에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의하는 분들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걸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뉴욕에 한 30분, 한 40분 뉴욕 그 허드슨강인가요? 거기를 건너면 필라델피아가 나옵니다. 거기 우리 한인들이 참 많이 삽니다. 거기 내가 집회도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 필라델피아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지역은 가장 소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교회가 작았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 유명한 유력한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명의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예, 거기에 출석했고, 교회 또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예, 모든 사명을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3장 10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예,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해도 조롱해도 그는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하신 환난 가운데 가장 큰 환난, 그 환난은 그레이 트리뷸레이션입니다. 7년 대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깨고 3년 반 동안 이루어진 환난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상 불가한 환난이 이제 휴거 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별로 유력한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자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 환난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올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는 사람만 박수령과 그럴거리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면류관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충성하다가 이러면 시험 듭니까? 왜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다가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생의 자랑이나 일생의 종욕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트로피 빛이 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면 자식들이요 그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립니다. 예, 그 별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은 우등상장, 엄마가 벽에 걸어놓고 자랑스러웠던 거, 그것 또한 다 쓰레기통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생명록에 기록되어 아멘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그 영원한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상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람들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막 그 은혜를 속히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뭡니까? 미혹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의 복음, 부활과 생명의 복음이 아닌 인본주의가 가미된 섞여진 복음, 혼합된 복음, 미혹된 복음, 변질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교란시킨다는 것은 미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복음이 혼탁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섞여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생명,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아멘. 오직 부활의 복음, 이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한다는 이 사실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도 계시록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읽었습니다. 계속 읽는 겁니다. 예, 읽으면서 내 하나님 영감을 주십시오. 계시록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예,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얼마나 계시록을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여러 유력한 목사들이 쓴 책도 계속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계시록이 최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뚜껑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박 목사에 임박했으니 네가 너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네 설교를 듣는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한번 기둥이 되는 사람은 다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계시록 여러분 통해서 그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땅에 지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어삼키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에 쫓기기도 하고 눈과 사랑하기도 하고 여러분 행복해서 웃기도 하고 슬퍼서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영이 있다는 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육체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내 영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눈을 떠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영의 세계에서 눈을 뜬 자들에게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는 여러분 100년 잘 살아봐야 120년. 이번에 저기 저 지방에 임마누엘 수양관 집회를 갔는데 117살 할머니가 거기 요양원에. 그러나 그분도 이제 얼마 안 되면 돌아가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120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다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때, 그 영혼의 때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육신의 때를 여러분 충성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육체의 때를 투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그러리거니 할렐루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불과 여덟, 노아의 가정만 탔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한 딸들아,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단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지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은 남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들림받아야 되는 거야.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처럼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진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가족이 되도록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그릇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 그릇들을 지으셨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지으셨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도 내게 주신 탤런트, 내가 가진 지금이 있는 자리,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리인 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하시고 하나님께 박수만 돌리시기 바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거룩한 기둥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그 지금은 이슬람권이 돼버렸고 지금은 98%가 이슬람인 터키에 가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기둥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기둥 두 개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음을 알려주는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다 살아있는데 기둥들은 그대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라면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멸관을 빼앗기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그리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그 두 군데를 제가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입니다. 521페이지예요. 521페이지 열왕기상 7장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금을 곧 곁 머리에 공같이 둔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조랑 앞에 세우되, 자 보세요, 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조랑, 이게 성전의 조랑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현관입니다. 성전 현관에 세우는 거예요. 가장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둥입니다. 조랑 앞에 세우되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다 같이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다 같이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두 말을 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랑에 현관에 두 기둥이 딱 들어가면 눈에 띄는데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 근데 그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세워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준 사람이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성전의 기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건축비가 들었느냐? 900조입니다. 얼마요? 900조.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큰 빌딩이고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된 빌딩입니다.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들 그리고 온갖 금들이 다 동원되어 그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다윗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에게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가업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이 가업이 맡겨졌는데 솔로몬은 이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영감,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영감을 줬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어라는 설계도를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대로 다윗이 건축을 한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자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19절 자 다같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저기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그러니까 다윗이 딱 펜을 들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손을 움직여 가지고 설계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알려줘.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설계도를 그려줬다는 것입니다. 손을 움직여 가지고. 이것을 다윗은 그대로 솔로몬에게 말했고 솔로몬은 그대로 지어. 다시 말하면 성전의 기둥이 솔로몬이 야야 여기 기둥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 에? 여기 기둥을 좀 멋지게 한번 해보려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을 어디에 세우고 성전의 기둥을 세울 때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떤 높이로 지으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성전 꼭대기는 3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m, 아 45cm 정도 되니까. 예. 네. 3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오죠.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예, 기둥 높이가 18규빗, 머리 높이가 5규빗이에요. 다시 말하면 23규빗인데 성전 꼭대기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이상하잖아요? 기둥을 세울 때는 여기 지금 기둥들이 쫙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들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물의 무게를 하중을 받아야 되니까 예, 아래층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건물은 장기동의 강력한 진화도 이 건물만 남는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난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주랑 현관에 있는 이 기둥은 받치는 용이 아니라 장식용이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장식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식을 하고 있느냐? 예? 성류가 성류 아시죠? 성류. 성류라고 말해도 옆에 힘이 침이 쫙 돌아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성류는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하나에 2,000원, 3,000원씩 비싸게 파더라고. 근데 저기 저 중동에 가보면 이스라엘에도 성류를 많이 팔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성류를 좋아하니까 그거 비싸지 않아. 예,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근데 그 송류는 풍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류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 송류를 장식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류 그 기둥을 둘러러 100개의 송류와를 이렇게 장식하고 두 줄로 했기 때문에 한 기둥에 200개, 그럼 양쪽 기둥에 400개를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송류 기둥 안에 그 성류 알맹이 안에 그물을 장식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물을 장식했고 거기 위에다가 성류알을 붙였어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18절 열왕기상 7장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했다. 자 보세요. 아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 제 눈이 보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눈이 예쁘시죠? 아니 예쁘시죠? 예쁘죠? 사람들은 눈이 아름다워요. 예, 눈이 찢어졌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눈이 선해야 돼.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 눈이 선하시군요. 인사 좀 해. 그래 자 저기 봐. 제 눈이 좀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물 위에 성류 알을 장식할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예 이것은 이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 그러니까 휴고받은 휴고 성도들은 바로 영원 구령 예 영원 구령을 하는 전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는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네, 이 교회 가운데 모델이야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예, 야 기둥 같.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신앙사라면 내가 틀림없겠다. 이런 기둥들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기둥이 돼야 되고 교회 리더들이 그런 기둥이 돼야 되고 아니 모든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신앙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날마다 큐티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에? 맨날 욕짓거리나 하고, 에? 아니 그러면 새끼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교회 집사인데 욕을 저렇게 잘하시나? 은사를 받으셨나? 욕하는 은사를 받으셨나? 그러면 안 되잖아. 말을 선하게 하고. 아멘 합시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말을 좀 선하게 합시다. 말을 사납게 하지 마세요. 말을 좀 사납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개를 키울 때 주인 보고 아 집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막 꼬리치고 막 해야 되는데 주인이 만든다 아 이러면 성질 이빨이 나버리잖아. 아 좀 서로 착해야지 말. 예, 좀 이 손하고 말이에요. 온유하.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 옆 사람한테 우리 온유합시다 하고 인사 좀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 휴고를 받는 그러니까 냅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확 쳐가지고 이끌어 올리는 성도를 휴고 성도라고 그러는데 휴고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세워지는 기둥인가? 그 기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더라 그랬고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나중에 제 칼럼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어떤 사람은 다윗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이 뭘까? 왜 자꾸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 자기 힘으로 가는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 불순종했거든요. 예, 근데 다윗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짜오되 계속 이 길로 가게 되겠습니까? 지금 치러 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발걸음이야.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이 서. 낮에는 구름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요. 밤이라도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를 때 하나님의 영적 지혜가 임하면 탁월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하나님께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 박영민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휴거를 준비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박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겨진 자가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환란입니다. 계시록 쭉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예,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든 네가 내게 와 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죠. 탕자가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리고 예?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왔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아 네가 왔느냐며 어? 그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를 낀다는 얘기는 상속자라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려졌지만 다시 상속자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살았던 지금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준비해야 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Are you ready? 준비되셨냐 그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공중에 강림하시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드릴 때 여러분 공중으로 들임받을 준비가 됐냐 그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교회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일산에 여기 일산에 사는 한 의사 가족이
철학 때 이렇게 왔어요. 예. 우리 가족이 날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매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오십시오 그랬어요. 다 성령 세례 드리도록 정말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이분들은 자기 가족 한 사람도 그 아버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그 아내와 가족들은 아직 받지 못해요. 근데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목사님 뭔지 내가 내 유튜브에 있는 성령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꼭 들어라. 네. 근데 목사님 뭔지 그래 내가 다음 주에 성령 세례 줄게. 왜? 그들은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온 가족이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 네. 정말로 자기가 깨어났다 이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준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는 사람. 제게 잘 들으세요. 지금은 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을 갑자기 쫓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 흐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6.25 때 왜 경상남도, 경남 지역만 남기고 다 공산당에 먹혀서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을까? 그럼 하필이면 왜 경남 지역인가? 제가 이걸 너무 놀란 게, 제가 그 답을 어제 찾았습니다. 왜 경남 지역만 먹히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전열을 전비하고 다시 밀고 올라가서 우리가 자유를 찾는 나라가 됐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써 내선일체, 다시 말하면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일본 천황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경배드리는 신사참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예, 그래서 그 자기 나라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조선에 있는 사람들의 물자와 사람들을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천황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된다, 내선일체.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그때 이 암흑 상황에서 비극의 극치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의해 조성이 되었습니다. 1938년, 그러니까 37년에 중일절 일으키면서 신사참배를 강조하니까 1년도 안 지나서 1938년 9월 9일 평양 선문박 교회당에서 해집된 제27회 총회, 장로교 총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가 전 교회를 주도했기 때문에 27회 총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총회는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이므로 죄가 아니라고 결의하였고, 그리고 회의를 끝나고 총대들이 대우를 지어서 자진해서 신사에 참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이때 그 전 3개월 전 1938년 6월 해운대 교회에서,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제41회 경남 노회가 있었습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노회는 1년에 두 번 하기 때문에 이 회기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노회장 최상림 목사가 노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노회는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열기로 한 27회 장로교 총회 신사참배를 결의하기 위한 부산 경남 지방의 준비 모임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 당국은 해운대교회 개최하는 노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넘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안건을 발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도중
신사참배 문제가 보고안으로 거론됐고 또 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반대를 가결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한 노회가 전국의 모든 노회가 다 찬동을 했는데 경남 노회만 반대를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놀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리나라가 6.25로 망한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이제 해방이 된 다음 된 다음에 6.25가 터졌는데 그 6.25가 신사참배 반대한 경남노회 유일하게 경남노회만 반대했던 경남 지역만 남기고 탁 공산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하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가 망하는 것은 아니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한국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른 복음을 쫓는 여러분 보세요. 요즘 한번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교회가 알곡과 추정이로 갈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갑작스럽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나섭니다. 목사들의 절반이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목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끌려갈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끌려갈 것입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사참배였지만 이제는 곧 차별이 통과되고 이제는 신사참배가 아닌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이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목사들은 하나하나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어떠냐?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고 합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는 100% 목사들은 반대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동성애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 갑작스럽게 많은 목사들이 이걸 지지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를 만들어서 아예 그 교회 축제에 아예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요한하고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목회자들이 배도의 물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성경만 소지해도 아우지 탄광입니다. 아시죠?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경만 소지해도 이것은 마지막 때 환난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냥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해야만이 우리가 들림받는 것입니다. 환난에 남겨진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순교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안 받으면 굶어 죽게 되죠. 매매를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 두 가지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말하면 순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가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일본의 칼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국민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전부 다 신사의 1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삼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은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온다면 주기철처럼 손양은처럼 내가 이 땅에 피를 뿌리고 저는 죽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 병사 그리스도인 40인의 순교,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순교이랍니다. 4세기 아르메니아, 다시 말하면 터키의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병사 40명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주 313년 로마를 분할 통치하던 리키니우스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러니까 로마를 분할 통치했습니다. 예,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명하는 칙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316년부터 다시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시작한 리키니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320년 겨울 갑바도기아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의 갑바도기아가 있죠. 예, 그 갑바도기아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막 그 에드볼룸 막 뜨고 하는 그 정말 터키는 대단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 아마 그곳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병사에게 이도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세바스테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제국 12군단 병사들 중 40명의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이교의 신에게 제사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며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갑옷과 투구와 몸은 뺏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께 있는 우리 마음은 뺏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교도이자 그 지역에 관료했던 아그리콜라우스는 즉시 그들을 투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들의 절개를 꺾기 위해 고문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물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김효석 집사님 여기 봐요. 예,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온수를, 예, 거기 준비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로 온 자는 모닥불과 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놓았으니 여기에서 쉬면 된다. 그러나 그들은 물 속에서 얼어가면서 얼어두고 가면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40명입니다. 우리의 40명은 생명의 멸관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들 중 한 명이 얼음 구덩을 빠져나와 이교회 재단에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대가로 따선 물이 담긴 욕조가 그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욕조 안에서 곧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어 있던 얼어붙은 몸이 따뜻한 몸에 닿자마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료의 배교를 본 39명의 병사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병사에게 환상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얼음 속에서 기도하는 그 병사들을 지키고 있던 병사 하나가 갑자기 환상이 열렸는데 40명의 천사들이 쫙 내려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교해버리니까 마지막에 내려온 천사가 슬픈 얼굴을 지면서, 에? 이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슬퍼하면서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야. 이걸 본 이 병사 하나가, 로마 병사 하나가 투구를 벗고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맨몸으로 그 모습에 뛰어들면서 나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겠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병사는 배교한 병사가 있던 자리로 뛰어들어갔고 나머지 39명 그리스도인 병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시 순교자의 숫자는 정확히 4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 얼어 죽었고 몇 명 살아남았는데 그 이교도 그 신도인 그 대장은 마지막 살아남은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전에 어머니, 한 병사의 어머니가 그곳을 찾아와서 그것을 전해준 사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교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단들이 여기에 다 합류되어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합류된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자, 이걸 보고 제가 맛보기를 보여드려요. 뭐든지 영화도 맛보기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미리 보기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애국편! 오늘 밤의 애국편을. 자,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가 나옵니다. 12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2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의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 버가모.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가 어디 있다고요? 버가모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는 다 사단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시작.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이 도아디라 교회가 사랑도 많았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책망할 것이 있노라. 다 같이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 책망할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이세벨을 섬겼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로 바벨론,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에 따르는 그런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음녀의 이것들을 섬김적도 없어. 이 사람들은 인내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고 정말로 이 행위가 아름다웠다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책망하는데 어떻게 됐다? 여기에 이것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이세벨의 가르침, 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등 이런 것들에 그냥 나는 거기에 그냥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용납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했죠. 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요 또 그와 간음하는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그러니까 이 두아레 교회는 환란 가운데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근데 24절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받지도 않아. 나는 그 교회에 있었지만 그것을 찬성한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사단의 음모인지도 알지도 못했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침으로 너에게 주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사람들 또한 환란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이걸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 배교의 흐름에 몸만 담아도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뭐라고
뭐라고 말하죠? 예, 그 빌라델베 교회는 빌라델베 교회는 이기는 자, 예,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말하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예,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놀랍게 우리가 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계시록 18장 14절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 거예요. 18장 4절. 자,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사단의 계기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난 그들의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대의 흐름에 내가 합류되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을 이제 이 배교 흐름에서 예, 제가 예, 단절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는 목회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그 기둥 꼭대기에 예?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장식을 예, 그 만들라는 주문을 하고 그 전문가 히람이 그 기둥을 만드는데 마지막 장식을 하는데 백합화 장식을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다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예, 이 백합화 모양 예, 이 백합화 예, 이 백합화는 순결을 의미하죠. 예,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그러니까 예, 히브리 말로 백합을 슈샨이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움과 순결을 말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 같은 성도는 순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악의 흐름에 나를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악의 흐름에 나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악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향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